안녕하세요. 드보라TV입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2023년에는 제가 정말 유익한 영상들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꼭 올려드리기로 약속한 분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실은 너무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그분의 내용이 너무 길었고 그분이 너무 많이 디테일한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요구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장문으로 요즘에 노안이다 보니까 그냥 이 돋보기가 없으면은 너무 오타가 많고 또 돋보기를 또 끼고 하다 보면 너무 어지럽고 막 이렇게 울렁울렁대고 해서 제가 실은 이런 카카오톡으로 장문 보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은 아까 너무 급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올립니다. 이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돈을 받나요? 혹시 제가 돈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가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도 주시고 전화로도 주셨어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오랜 시간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도 신뢰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나름대로 권사라는 직분이 아니어도 이분이 많은 활동을 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권사 임직에서 두 번이나 떨어지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 임직에서 두 번이나 떨어진 그 사건들이 이분에게 좀 점점 속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다른 분들을 권사로 그 투표를 통해서 권사님을 찍은 거에 대해서 이분이 좀 많은 서운함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오랜 시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잘 보살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보살펴줬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 임직에서 이분이 교회를 향한 그런 어떤 서운함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내가 이거를 이어서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이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나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그 바쁜 그 어떤 모든 그런 것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의 것들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네라는 그런 마음이 그분 안에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오늘 이렇게 전화를 끊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사도행전 그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6장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 3장,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글도 많이 읽어봤고 오늘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혹시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열심히 한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었고요. 그쵸? 내가 바쁘다 보니까 어떤 그 열심히 교회가 필요한 그런 활동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물론 권사 후보, 장로 후보,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저도 예전에 집사 때 제가 그 장로님을 투표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친한 장로님을 뽑지 않고 제가 친하신 후보를 뽑지 않고 저랑 친하지 않은 분을 장로님으로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준은 저는 뭐였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분은 술을 드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인품은 너무 좋지만 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돌아봐 주셨고, 그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되게 크게 하셨어요.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근데 실제로 그 장로님 중에서 뽑혔던 그분은, 그렇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신 분을 제가 장로님으로 투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투표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제 기준은 그분이 다 좋았지만 그분이 그술 드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그 모습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교회 장로님은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장로님 같은 분이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제가 뽑았어요. 야,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술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 장로님을 투표로 뽑고 권사님을 투표로 뽑고 안수 집사를 뽑을 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다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서 개인적으로 뽑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목사님도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희생하신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집사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목사님이라면은 저는 돈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 돈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그 중직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혹시 바라보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이 중에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없을까? 내가 너무 많은 일은 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그 기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내가 이래서 내가 부족했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4절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베다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열두 사도 외에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일곱 집사가 선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물론 교회적인 일이 우선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너무 바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 저분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적인 일에 충성은 하지만 그래도 뭐 약간 너무 바쁘셔.
저 집사님 너무 바쁘니까 아직은 아니야 라는 기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데 아까 집사님도 바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아, 교회가 그래도 중직은 교회가 힘들 때 모여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교회가 힘들 때 무조건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쵸? 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런 기준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떨어진 게 아닐까.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로 직분을 그 중직이라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점검하시고 또 다음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왜냐면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고 교회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직분도 필요해요. 그 중직이란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이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직분과 상관없이, 그쵸? 그것이 없어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직을 맡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권사는 돼봐야지라는 그 마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힘내시고요. 하나하나 조금 성경에 맞게끔 점검하셔서 다음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 집사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서 세우게 됩니다. 7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이 말씀 안에서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집사님이 그 중직이라는 자리 어느 때가 됐을 때 많은 자들 앞에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그날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이 같은 문제로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말씀에 조금 나를 점검하셔서 그 자리에 맞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서 그 중요한 역할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내 그런 필요한 요소를 갖추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 열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우리 집사님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시험 들어 있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하나님 서운한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목사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 성도님들과
다시 마음 안에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집사님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한번 충성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길 저도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